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겟레디를 찍는 게 얼마나 오랜만이지? 오늘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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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유튜브 외부 활동을 하러 가는 날인데요. 뭐 촬영을 하러 간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소속해 있는 회사 레페리가 10주년을 맞아서 파티를 하기로 했거든요. 벌써 10주년이라니. 일단 기초부터 요거 독도 토너. 제가 레페리 완전 초창기는 아니어도 거의 초창기 멤버거든요. 티 유튜버 한 2.5세대 정도 될까요? 뭐그 정도 느낌인데 꽤 오래됐죠? 시간이 참 빠르네요. 진짜. 레페리가 10주년 된 것도 신기한데 그 기간에 내가 있었다니. 그래서 오랜만에 진짜 이렇게 리얼로 준비하는 영상을 찍게 됐어요. 2/4호 이거 립밤 대신 발라줄게요. 이게 진짜 각질이 잘 불거든요? 아까 요거 토너로 찹토 두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기초는 딱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톤보정 하고 갈게요. 오늘 제 몸에 맞는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갈 거라서 그린 색깔 베이스를 손등에 짜서 목에 톤을 먼저 맞춰줄 거예요. 흰옷이라서 조금 불안한데 며칠 전에도 제가 행사를 다녀왔거든요? 볼체고스토가 하는 그런 팝업 스토어였는데, 제가 2년 가까이는 아예 안 나갔어요. 지금 톤이 조금 맞아졌죠? 얼굴만 이게 맞춤돼요. 이번에 진짜 오랜만에 팝업을 나갔는데, 오, 막 추억이 새록새록 돋는 거예요. 2018년도 정도로 돌아간 느낌인 거예요. 기분이. 그땐 그랬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땡이돌 오랜만에 발라줄게요. 이게. 좀 빨리 발라야 돼서 처음에 얇게만 해주고 커버 필요한 부분만 퍼프로 해줄게요. 여러분, 베이스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빨리 지우고 왔어요. 그린 베이스 톤 보정 좀 같이 하고 가려고요. 제몸 색깔이랑 잘 맞았던 파운데이션인데 얼굴만 너무 땅콩 버터가 돼가지고 제가 많이 하얘지긴 했는데, 이 정도로 톤이 안 맞아질 줄 몰랐네? 요새 잘 쓰는 쿠션. 어뮤즈 메타픽싱 비건 쿠션. 1.5 내추럴 컬러. 확실히 집을 안 나가니까. 이것도 막 그렇게 밝은 건 아닌데, 아까 그 땅콩 버터보다는 나을 것 같아가지고. 꼭 이렇게 중요하게 꾸미고 가는 날에 좀 꼬일 때가 있어요. 막 눈썹이 진짜 마음에 안 들게 된다든지, 베이스가 정말 마음에 안 든다든지, 꼭둘중 하나예요. 그리고 그 파티하는 곳이 좀 어두운 홀이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촬영하는 만큼 이렇게 올릴 건 아닌데, 이렇게 자연광에서 본 데일리보다는 조금 더 진하게 할 생각이에요. 안 급하게 하려고 엄청 여유롭게 준비했는데. 비오브 믹스 매치 치크 팔레트 2호 쿨믹스. 요거 원믹스도 너무 잘 쓰는데, 이건 살짝만 섞어서. 볼 앞쪽에. 전 눈밑까지 이렇게 터치해줘요. 이렇게 하고, 아이브로우를 코딱 그려주겠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말하려다가 말았던 게, 제가 컨텐츠 고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잘하는 거 계속 하는 게 맞긴 한데, 이게 사람 욕심이. 아,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고, 저것도 보여드리고 싶고. 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시 바른 길을 잡아서 표를 재설정해서 갈 건데, 사실 이 직업을 하다 보면 결과가 매 순간 너무 팩트로 다가오는 시점이 있어요. 저는 인생에 있어서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진짜 중요한 사람인데, 결과가 너무너무 안 좋은 결과까지도 눈에 팍 보인단 말이죠? 저는 자기 객관화가 정말 잘돼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객관화가 잘돼 있는 저인데도 막 이렇게 후려치기 당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조회수나 뭐 시청률 뭐 요런 게 실제로 반응이 나오니까. 그리고 막 댓글 뭐 요런 것도 신경을 안쓸 수가 없거든요? 저는 직업이다 보니까. 정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지금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뭐 일적으로는 조금 안 풀려서. 물론 일을 하는 건 즐겁지만 내 생각보다는 결과가 아쉬워서 이렇게 저도 모르게 축 처질 때가 있어요. 근데 다시 이렇게 스위치를 켜서, 아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더 좋은 컨텐츠 만들 생각을 하자. 더 즐겁게 일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와중에 그 조회수와 댓글이 막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도 댓글을 꾸준히 남겨주시는 분들 있어요. 댓글을 남기시지 않더라도 좋아요를 눌러주시거나 그냥 그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실 카테고리가 뷰티인데도 일상 영상을 올리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그걸 좋아해주시는 구독자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올리는 거는 정말 그걸 좋아해 주시는 일부 구독자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양가 가족들도 너무너무 그 영상들을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저 또한 만들 때 즐겁기도 하고 다시 보면서 행복하기도 하고 그런 영상들이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감사함은 진짜 초창기 때부터 계속 너무 감사했거든요? 댓글을 남기든 안 남기든 일단 제 영상을 봐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진짜 용기 내서 달아주신 분들도 꽤 많아가지고, 큰 용기란 걸 알아서 더 감사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내가 이렇게 결과물이 잘내 마음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전에 저라면 진짜 너무 울적해져가지고 막 역시 난안 돼. 약간 이런 느낌이 속으로 좀 많이 들었을 텐데 요새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막 그러네. 그런 시기를 요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라도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너무 뜬금없는 사랑 고백인가? 저 약간 진지병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꼬리가 왜 이래, 자꾸? 오늘 뭔가 잘안 풀리는 날이야. 아까 베이스도 그러고, 배도 막 고프고, 꼬르륵도 장난 아니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새로운 컨텐츠를 생각 중이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잠깐 일주일 챌린지라는 영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평소에 길게 하기는 힘들지만, 일주일 동안 한번 도전해보는 의미로 찍었던 영상이 있었는데, 그런 느낌으로 이쯤에서 만족하는 게 낫겠어요. 여기서 더 건들면 나중에 왠지 마음에 안들것 같아. 그리고 오늘은 팔레트 처음 써보는 거 가지고 왔거든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14호 한남동 아뜰리에. 음영 위주로 사용해줄 거라서. 생각보다 좀 붉은 음영이네. 맞아, 오늘 뭔가 있어. 오늘 뭔가가 나를 방해하고 있어. 그래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 컬러 조금 올려줄게요. 방금 음영 컬러 눈썹에도 살짝 톤이 또 따로 놀아가지고 일단 아이라인은 호딱 그려주고 올게요. 바비 브라운 마호가니 이걸로 풀어줄게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컨텐츠가 있는데 뭔가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짠! 하고 보여드리고 싶은 컨텐츠가 있어요. 그리고 언더를 살짝 연결해 줄게요. 진짜 조금 남은 잔량으로 애교살도 같이. 아, 그리고 여러분, 저 다이어트 시작했거든요? 사실 체중 감량만이 목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 건강하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골반이 틀어진 거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골반이 몸의 중심이라서 골반이 틀어지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틀어진대요. 근데 제가 걸을 때도 그렇고 그게 너무 느껴질 때가 있어서 근데 그게 느껴진다는 건 진짜 심각한 상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운동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그럼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건 정말 심각한 상태다. 여기 섀도우 갤러리에 쉬머 섀도우 눈두덩 중앙이랑 애교살, 눈, 앞머리 해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의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체중 감량도 같이 목표라서 식단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식단 안 하고 운동만 하면 벌크업 되는 거. 그냥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 또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제가 또 정신없이 흘러가서 그냥 이 몸매를 유지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예전 몸으로 돌아가고 싶거든요? 요거 요새 꽂혔어요. 웨이크메이크 마스카라. 방금 깨 보니까 조금 오래돼서 굳었어. 이거 웨이크메이크 깔끔하게 발려가지고 손이 되게 자주 가더라고요. 근데 원브랜드 메이크업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보다 이 브랜드 괜찮네 하는 제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기 위함이긴 하지만 저한테도 너무 좋은 컨텐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컬러
스페이스 카우보이 바르고 싶은데 어떤 한던지 기억이 안 나네. 이거 디어달리아 바닐라 클라우드 글리터인데 애교살에도 좀 바르고 그리고 눈두덩이도 조금 화려하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롬앤 베러덴 쉐입 1호 오트 그레인. 쉐이딩 아주 가볍게만 해줄게요. 마지막으로 립을 바를 건데 컨실러로 입술 컬러 살짝 정리해줄게요. 요거 어뮤즈 슈벨벳 복숭아슈. 로디니어를 레이어링 해줄게요. 애교살에 아까 요 팔레트 요 컬러 살짝 덮어줄게요. 이렇게 하고 머리를 해줄 거예요. 애교머리까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깔끔하게 요 라인 목걸이 하나 할 거예요.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요런 느낌 정도로만? 파우더 퍼프로 투명 파우더를 꾹꾹 눌러주면서 픽싱 해줄게요. 향수 요거 두 개 섞어서 뿌리려고요. 크리즈랑 프라다코.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출발해야 할 시간이 와가지고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모두모두 사랑합니다. 안녕.